특히나 LPBA 상금이 이제 올라가면서 선수들 굉장히 또 동기부여가 잘 되고 있습니다. 네, 하나카드 선수들 역시 네. 함께 참가를 했는데요. 김가연 선수도 마음으로. 굉장히 네. 신나는 모습이네요. 네, 살짝의 이 춤 사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, 또 초보 포메이션이죠. 네. 시타 포메이션은 3번 그리고 6번, 8번으로 준비가 됐습니다. 오늘 멋진 시타를 응원하는 기념으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당구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는데 실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. 5 숏으로 득점이 강해 보이는데요. 자, 뒤로 네, 네. 시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. 하나카드 이호성 사장의 시타였고요. 큰 떨림 없이 아주 담담하게 하나카드 선수들 앞에서 완벽한 시타를 보여줬습니다. 이호성 사장님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네빈분들 하나카드 대회가 이번 시즌이 세 번째 시즌이거든요. 네. 지금까지 우승자가 해외 선수들만 나왔었는데 또 이번 대회는 어떻게 치러질지 정말 뭐 궁금합니다. 그렇습니다. 악플 받으시고요. 우리 128강 1경기 신정주 선수 경기로 또 시작이 되는데요. 승리 성공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환한 미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확하게 파이브 쿠션으로 들어간 이호성 사장의 시타였고요. 네네. 아, 더 뒤쪽에서도 손도 흔들어 주시고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고요. 앞을 봐주시고요. 제가 하나카드 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하나카드. 굉장히 떨리는데 시타가 성공한 만큼 크게 기뻐했습니다. 이번에 PBA 하겠습니다. 네. PBA. 마지막 한 번 더 PBA. 완전한 선수들도 네, 상당히 즐거워하는 모습이네요. 그렇죠.